자, 북한 얘기입니다. 전 세계 단 6개 나라만 가지고 있다고 하는 핵 추진 잠수함. 이 속력이 빠르고 또 이동 기간도 길어서 괴물 같은 위력을 뽐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핵잠 보유국의 이름을 올릴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자,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4, 3, 2, 1, 발사! 우라늄 235 농축도가 20% 이하인 핵연료에 대해서는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무제한으로 작전하는 데 지장 없다. 24시간 추적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자, 한성훈 기자. 자, 우리가 핵잠 보유국이 되려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예, 저희 취재 결과 우리 군과 방산 기업들이 민간 선박용 외에 이 핵 추진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개발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이 정부 소식통은요, 핵잠이 엔진인 소형 원자로 개발을 위한 육상 시험장이 문무대항 연구소에 들어설 것이라면서 이 핵잠용 소형 원자로를 2030년대 초까지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때도 미국과 핵잠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이 연료로 쓰일 우라늄 확보가 관건이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핵잠용 소형 원자로는 이 우라늄 농축도 19.75% 저농축 연료를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농축도 20%가 넘는 고농축 연료는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을 받아야 하지만 이 저농축 연료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최근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한국의 핵잠 도입에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는 등 미국이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저농축 우라늄 공급처 확보에도 일부 진전이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소형 원자로를 개발하면은요, 우리 군은 2030년 중반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인 이 4,000톤급 잠수함에 이를 탑재할 걸로 보입니다. 이 디젤 잠수함과 달리요, 핵 추진 잠수함은 몇 달씩 바닷속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면서 적을 정밀 타결할 수 있어서 우리 군에게는 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런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차재현 교수님과도 함께 할 텐데요. 차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이 핵잠수함을 우리가 보유한다라는 것에 대한 좀 자세한 내용들, 앞으로 어떤 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핵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소원 기자가 자세하게 설명해 줬는데, 그 갖게 된다면 국제적으로 우리는 어떤 위상을 좀 갖게 되는지. 예, 어떤지. 방금 뭐 한소원 기자도 말씀했습니다만 네. 지금 핵잠수함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현대 해전, 더 나아가서는 전체, 그러니까 현대전쟁에 있어서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네. 것인데, 첫 번째는 이 지금 핵잠수함이 갖고 있는 일종의 잠압 능력, 그러니까 이 잠수할 수 있는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탁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디젤 잠수함이나 전기 잠수함 같은 경우는 연료 보급을 위해서 네. 우리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농축이라 하더라도 최대한 두 달 이상, 그러니까 물속에 지금 그 잠항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핵 잠수함을 가동할 경우에는, 네. 개동할 경우에는 이 우리의 이 잠수함이 어디에 지금 위치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대응 능력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만약에 북한이 도발 시에 예를 들면 네. 평양 뭐 주석궁 같은 경우를 바로 타격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엄밀한 하나의 치명적인 비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또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디젤 잠수함이 엄청 많거든요. 네. 우리보다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성능 자체는 떨어지긴 합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핵 잠수함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잠항 능력이 뛰어나고 여기 특히 핵 잠수함 같은 게 소음이 거의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디젤 잠수함이 그 지금 디젤 잠수함 상대적으로 소음을 많이 그 나는 그 기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북한 잠수함을 잡아내는 천적의 역할을 또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대양 해군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네. 이 지금 양안 관계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 관계가 상당히 불안할 경우에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남중국해 같은 경우는 해상 교통로로서 의미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핵 잠수함을 갖고 있으면 해상 교통로를 안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의 어떤 위상이 좀 달라질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북한은 남측을 보란 듯이 어제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대 250대를 최전방에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아, 발사대가 동시에 가동되면 미사일 1000발을 발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제 밤 평양에서 열린 기념식 모습 보겠습니다. 동지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전술 무기들을 우리 군대에 인도하기 위한 기념식을 하기 위해 특색 있는 행사장에 모였습니다. 250대의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대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국경 지역에서 중요 군사 활동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북한 관련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양욱 연구위원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양욱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조금 전 저희가 북한 조선중앙TV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목소리를 들려드렸는데, 남한 코앞에 발사대 250대를 배치하겠다는 것, 이거 어떤 정도의 위협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까? 자, 일단 북한이 들고 나온 적이 이제 화성 11라라고 해서요, 한 200km 이하 정도 거리에서 미사일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북한이 아직 뭐 개발을 완료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탑재할 화산 31이라는 전술핵 탄두 파괴력이 5킬로톤입니다. 자, 이 핵탄두를 전술핵 탄두를 바로 이 화성 11라라고 하는 이 조그만 미사일에도 탑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지금 250대를 끌고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보통 이제 북한 포병을 보면은 이제 아마 6대가 한 개 포대를 구성하고 그래서 뭐 대대 뭐 쭉 올라가서 하면은 여단 하나가 한 54개 정도로 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이 차량이. 네. 250대잖아요. 네. 자, 그러면 최소한 4개의 미사일 여단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그 네 개 여단을 지금 북한의 전연 군단 네 개가 있습니다. 전방에 배치된 최전방 군단 거기에 전부 배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상대적으로 화력이라든가 전력이 부족한 북한의 전연 군단의 화력을 엄청나게 높이는 데 더해서 심지어 거기에 상황에 따라서는 이 전술핵까지 쓸 수 있는 그런 무기를 배치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북한이 밝히는 내용인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단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지금 설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을 통해서 이 이례적인 인계인수식을 통해가지고 대화에는 군사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두 차례 정도 언급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걸 김 위원장이 노리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자, 지금 미국 대선을 보고 있으면요. 네. 트럼프가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뭐 김정은은 자기를 그리워하고 있을 거다. 네네. 그다음에 핵 가진 이들과 대화 이렇게 친하게 지내서 나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로 이러한 대화 국면을 위해서는 역시 북한이 어떤 뭐 핵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야 미국과 협상력이 생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즉 상황에 따라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가 나온다라고 할 경우는 다시 한번 지난번과 같은 미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도 있다. 이런 그 좀 전제를 깔아놓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얘기 드렸던 우리 군의 핵 추진 잠수함을 쏠 수 있는 소형 원자로 개발과 관련해서 저희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이거는 북한에는 어떠한 위협이 있는지 지금 여러 뭐 한성원 기자도 그리고 차재영 교수도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원자물요 그렇게 그 환상적으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각기 장단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원자물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은요 사실은
굉장히 넓은 대양을 빨리 나아가서 할 수 있다는 거고, 사실은 디젤 정식 잠수는 훨씬 더 조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임무와 역할에 따라서 그것을 잘 배합해서 쓸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원잠이 있다고 한다면은 말씀대로 장기 작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요. 네. 그렇다고 해서 승조원이 두 달 동안 물속에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아, 그런 문제.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것들을 감안해서 이걸 예를 들어서 앞으로 누인 체계를 만들 때 이걸 활용을 한다거나. 네. 뭐 그럼 한 6개월 이상이라도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부분들을 좀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차분히 접근하자. 그다음에 이 원자력 관련된 문제는 네. 자꾸 우리가 이렇게 크게 드러내서 이슈를 만들면 만들수록 국제사회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조용히 처리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뭐 핵잠수함이 오랫동안 수면 아래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는 우수하긴 하나 거기에 탑승하는 승조원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조금 더 개발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 오늘 감사합니다. 자, 양웅 위원님 예, 들어봤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자, 지금 일단 지적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뭐 북한의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평가도 해주셨고 그리고 핵잠수함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우리나라가 고민해야 된다라는 이거 뭐 윤종부 사장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남북 간의 군비 경쟁이 지금 계속 치열해지고 있는데 이게 어느 시점에 포화 상태에 가면 이게 결국에는 군축 시도로 이제 변경이 될 겁니다. 근데 네. 지금 어쨌든 간에 북러 간의 밀착 수준이 네. 굉장히 높아져 있고 또 이 반면에 또 한미 동맹도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계속해서 어찌됐던 간에 핵 미사일과 ICBM 위주로 해서 이걸 발전시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게 한미동맹을 위시로 한 이게 그 현 근대전 이런 무기 발전된 무기체제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땐 그것뿐이 없다라고 판단할 것이고 네. 결국에는 이런 무기체제들을 통해서 확고하게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걸 최종 목표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국방비의 30%가 신무기나 그리고 네. 이런 무기체제 정비를 하는 데 사용이 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해 공군이 다 좀 두루 발전하는 양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네. 지금 공군하고 해군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북한에 대해서 월등하게 높은 수준의 국방력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이 군비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아까 뭐 전문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러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그리고 우리의 국방을 더 강화시키는 것만이 결국에는 네.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